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안녕하세요.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신년에 계획한 일들 다 잘 이루고 계신 겁니까? 네. 우리 애들하고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유. 저는 올해 5kg 빼려고 목표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입맛도 좋고 일찌감치 포기했네요. 입맛도 좋아. 저도 올해는 독하게 살을 빼려고 운동도 시작했는데요. 살이 빠질 생각이 안 하네요. 아. 저는 그냥 뚱뚱하게 살 체질인가 봐요. 아이고 다들 어떡하면 좋아. 아니 신년 계획 중에서 말이죠.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이 체중 감량입니다. 근데 웬만한 의지와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성공을 꿈꾸는 만큼 그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세상에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다이어트 방법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 300 정도? 이 정도면 많지 않을까요? 천 개, 천 개. 네, 2, 300? 세상에 알려진 네. 다이어트 개수가 네. 무려 10만 개 정도. 10만 개? 문제는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실제로 끝까지 성공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손에 꼽힌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 해도 2, 3년 안에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살이 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살을 빼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좌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저기 코에 꼽은 게 그 호흡기 아닙니까? 진짜 옛날 사진이네. 아기 때 사진도 있네. 내 얼굴이 엄청 크다. 네, 17살 때 다 예뻐요. 나만 못생겼어. 남들보다는 항상 통통했죠. 태어날 때부터 석유통 큰 거. 그러면 걔가 이렇게 굴리면 잘 굴러가잖아요. 네가 도나무통처럼 딱 태어났는데 굴리면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태어났대요. 저는 유일하게 키도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일 안 컸어요. 제일 통통하고. 좋아요. 우리 동생보다 내가 두 배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동생은 먹는 거를 이만큼 먹고 나는 이만큼 먹고
그러면 둘이 맨날 같이 학교 다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유 언니가 돼갖고 맨날 동생 거를 다 뺏어 먹어갖고 동생은 빼빼말르고 언니는 뚱뚱하다고 맨날 이래요. 뚱뚱하면서도 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남자 한 3명 정도 되면도 내가 겉들이 이겼던 것 같아요. 40대 때? 적게 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조금씩 올라간 게 지금 몸무게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살에 대한 스트레스, 네. 그죠? 근데 뭐 살 빼는 게 어렵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어디가 아프신 거지? 지금 많이 움직인 건 아닌데. 그렇죠? 어느 날부터 그 숨쉬기가 좀 곤란해지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숨도 잘 안 쉬어져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 호흡기를 하고 나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건강 상태도 많이 걱정되는데요. 뭔 약이 그렇게 많아요? 아유, 한웅큼이야. 한 번에 드신다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전시.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다 10년 넘었어요. 10년 넘고 이제 이 만병은 다 살인 것 같아요. 살 찌면서. 근데 비만이 만병의 근본이라는 걸 알지만 찌는 거는요 진짜로 누가 말 맞다나 물만 먹어도 잘 쪄요. 찌는 거는. 근데 빠지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운동으로도 해보고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해봤다고 해도 될 거야 아마. 진짜 운동을 쭉 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2시간 4시간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막 산에도 올라가고 별짓 다 하고 해도 가장 큰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체질상 그런 거야. 체질상 정말 이게 체질이 있는 건가요? 그럴까요? 아니, 물을 또 착용하시지? 자다가 숨을 안 쉰대요. 한 3분 정도 숨을 안 쉰대. 그러다가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압기 처분을 내려준 거지.
그 살이 좀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 살들. 남들 막 30kg 막 뺐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30kg를 뺄 수 있을까 과연. 나름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살 때문에 호흡도 그렇고 또 잠잘 때도 그렇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삶이 무너진 건데 혹시 오늘 나오셨을까도 또 사실 걱정은 됩니다. 네, 나오셨구나. 아이고.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생을 살찐 몸으로 살고 있는 62세 이순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비디오를 다 봤는데 일상생활에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점이에요?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죄 아프신 거예요 여기저기? 네. 결국 살찐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번 시도해 보신 거예요?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애들이 혹시나 엄마를 창피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뭘 해도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갱년기 온 이후에는 100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들수록 살 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몸이 참 억울한 게요. 모든 기능이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살찌는 기능 하나만큼은 나이가 들면 더 좋아져요.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근육도 줄어들고 또 대사량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겠죠. 하지만 20대 때와 똑같은 양을 먹어도 40대인 분들은 매일 200kcal에 해당하는 삼각김밥을 하나 더 먹는 격이고요. 50대가 되면은 300kcal가 되는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것과 유사한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네. 아니 먹지도 않은 음식이 먹은 거나 다름없다니. 진짜 억울한데 이거? 맞아요. 먹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억울하죠. 게다가 나이 들수록 활동량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식욕이 오히려 더 당기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지 못한 겨울철 간식이 우리를 살찌울 수 있거든요. 겨울 그러면 우리는 맛있는 간식이 정말 많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 보여주세요. 아. 다음 겨울철 간식 중 열량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팀별로 이팔팀, 청춘팀 상의하시고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붕어빵 아니에요? 그쵸? 일단 무조건 붕어빵이야 이거는. 군밤이 경험상 어떤 게 많이 찌던가요, 어머니? 군밤이 경험. 군밤이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붕어빵. 붕어빵이 1번? 왜요? 왜?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아 밀가루니까. 그 이유는 군밤이 이유는. 아 토실토실해서. 약간 일리가 있네. 자, 다 끝나셨나요? 저희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의가 끝나셨으면 정답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잠깐만. 어디 갔어요? 다르다! 다르다! 야, 처음으로 다르다. 예. 예. 자, 유민재 선생님,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네, 정답은 바로 류지강 팀입니다. 우리! 아니, 밀가루인데? 아무리 양이 적어도 밀가루는 무조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군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비교적 건강한 간식인데요. 하지만 군밤 15개가 400kcal 정도 되거든요. 의외로 열량이 높기 때문에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붕어빵 3개가 360kcal, 귤 5개는 310kcal 정도 되는데요. 모두 공깃밥 한 공기인 300kcal보다 열량이 높거든요. 무턱대고 드시다가는 살이 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군밤 그 조그만 거 앉은 자리에서 20개도 먹는데 그렇죠. 몇 개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맞아. 그래요. 그래 맞아. 네. 아니 솔직히 20개 안 먹으면은 왜 먹어요? 그렇죠. 한두 개 집어 먹을 거면 그렇잖아요. 귤도 사실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집어 먹다 보면 앉은 자리에서 뭐 한 5개 뚝딱이죠. 네,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이순남 어머님도 귤을 한꺼번에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크기가 큰 귤은요. 3개만 먹어도 사실은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특히 이제 과일 안에는 이제 과당이라고 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다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맛있어도 네. 2개가 적당하겠습니다.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귤은 좀 많이 먹었는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군것질을 많이 하는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하. 그런데 살이 찌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살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 말에 너무 동감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아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 이제 비만하지 않게 키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우리 몸을 살찌우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꼭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유전, 또 하나는 생활환경.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비만은 유전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환경에 가까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약간 유전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에 그러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그냥 살이 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타깝게도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인 아이들을 보면은 생김새만 비슷한 게 아니라 체격이나 뭐 BMI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각자 다른 방식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쌍둥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좀 통통하고 누구는 날씬한 경우를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즉 유전적으로는 살찌는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살찌는 스위치를 켜느냐 마느냐는 환경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는 거죠. 혹시 일상에서 흔히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 뭐가 있을까요? 낮잠 자는 습관이요. 낮잠 자는 습관. 밥 먹고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살찌게 하는 습관. 돌발 퀴즈로 가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어요. 침대 옆에 네모를 두고 자는 습관.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이요. 아, 리모컨. 네. 남편이요. 남편이요. 침대에서 같이 자면 잠을 못 자니까요. 침대 옆에 과자를 놓고 자꾸 과자. 먹게 되더라고요. 자, 과연 이 네 분들 답 중에 정답이 있을지. 김보민 선생님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침대 옆에 조명을 두고 자는 습관입니다. 네. 조명 다 있잖아요. 네.
무드동 같은 거 이거. 네네. 이거 다 있잖아. 네, 우리 잠 못 자면은 살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잠을 푹 자야 된다. 이 잠이 부족하면은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늘어나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요 이제 어두운 곳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주 약한 불빛에도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은요 가급적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희미한 빛까지 모두 가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나이 들면요 팔다리는 날씬해지는데 배만 나온 분들 은근히 많으시죠?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살이 쪄가지고 막 덩치가 이렇게 좋은 분들만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겉보기에는 되게 날씬한 분들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마른 비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른 비만이요?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 조합인데요?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왼쪽에는 피부 밑에 지방이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런 건 이게 등치가 커 보이고 부피가 커 보이죠. 사실 피하 지방은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건 좀 적습니다. 하지만 마른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몸속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으로 이게 내장 지방은요 굉장히 침투도 잘하고 잘 들러붙어요. 그래서 피하 지방보다 건강에 훨씬 악영향을 끼치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이 주변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서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의 통로인 혈관을 망가뜨리고요. 혈관 속 염증이 온몸 구석구석 흘러가 장기에도 손상을 주고 급기야 생명과 직결된 심장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뱃살을 자꾸 느끼고 계신 어머니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내 뱃살이 내장 지방 위험군인지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요. 바로 허리둘레를 재는 겁니다. 네, 이 허리둘레는요 내장 지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데요. 허리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남성은 약 7%, 여성은 9%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이 조기 사망률의 위험을 높이는 만큼 평소 자신의 허리둘레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내 허리둘레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자신만만하시다. 네. 자, 그럼 이순남 어머니 그리고 28팀 나와주세요. 와. 측정하기 전에 본인의 허리둘레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6인치요. 36인치. 32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본인의 허리둘레를 제대로 알고 계셨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제 자세를 먼저 취해야 되는데요. 먼저 다리를요, 어깨 너비보다 조금 적게 30cm 정도만 한번 벌리고 서 보실게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후 내쉬어 보실게요. 자, 내쉰 상태에서 자, 제가 센티미터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자. 95cm 정도 되네요. 아이고. 95cm. 어머니, 어머니. 자, 밑에 대. 밑에 대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갈비뼈 있잖아요. 요 갈비뼈 가장 아랫부분이랑 우리가 장골 능선이라고 해요. 골반뼈에서 우리 이렇게 제일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 제일 튀어나온 데 요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허리둘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알고 있는 바지 사이즈랑 그다음에 실제 허리 사이즈랑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순남 어머니 한번 재볼게요. 자. 자, 우리 자 36인치야. 36인치. 아이고, 우리 이순남 어머님은 121cm. 네. 그러면 저희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럼 복부 비만의 기준은 어디냐?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님 두 분 다 복부 비만에 지금 굉장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네, 열심히 노력하시고 네. 허리둘레 줄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저 잴 때도 좀 31로 나왔는데요. 뭐 밥을 금방 먹고 또 왔거든요. 김밥을. 소화를 바로 못 시키고 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요, 속상해. 사실 뭐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게 또 허리둘레거든요. 두 분 다 열심히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와, 네. 그럼 지금 이 순간 만나볼 분은 어린 시절부터 살찐 몸매로 살아오다 무려 35kg 감량에 성공해 새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라는데요. 타고난 체질도 노력으로 극복했다는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아, 졸업 앨범이네요. 네. 어머, 어? 왜 가려져 있지? 이 사람이 여기 있다 해서 왔는데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 있어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나요? 아니 저 처음 보는데 우리에게 뚱뚱한 사람이 있었어? 처음 봤어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 이거 저예요. 저를 찾아오셨군요. 와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나요? 제가 80kg였으니까 80kg에서 45kg까지 그러니까 총 감량 35kg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바깥쪽으로 열리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뒤쪽으로 완전 낮은 자세 하시는 게 좋아요. 어쩐지 자세가 아주 좋더라. 이거 제 졸업사진인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사실 모태 비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에 저의 얼굴이 단체 사진에만 있고 개인 사진에 이렇게 보기 싫다고 찢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살을 빼서 보고 싶은데 그때는 뚱뚱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어렸을 때 뚱뚱해서 놀림을 좀 많이 당했어요. 볼링핀도 있었고 코끼리,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이런 게 있었죠. 하체 비만이어서. 3학년부터 살이 좀 막 찌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60kg 계속 좀 넘고 그랬어요. 저런, 아유. 겨울에도 아주 소재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왠 뚱뚱해 보일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검정 바지만 입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입던 옷인데요. 이렇게 보면, 피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몸이 들어갈 만큼 예전에 입은 옷인데 가운데 여기 고무줄도 뺐거든요. 좀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된 게 곧 교통사고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지?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안 아프고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겠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중 감량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체중 감량이 가장 빠르다고요? 네, 해볼게요. 그리고 와서 뒤돌아서 와서 이제 시작한 게 된 거죠, 다이어트를. 야, 자. 살기 위해서 하셨네요. 야, 청소기. 아, 런지, 런지. 야. 청소기 런지. 자연스럽네요. 예. 네. 좀 방심하면 또 살이 금방 또 찔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운동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식사도 왠지 특별하게 드실 것 같은데요. 맛있는 요리를 합시다. 잘 되나요? 난 이만큼만 할래. 나도 저만큼은 내가. 어, 먹어. 너 할래? 해봐. 어우, 맛있죠, 연어구이. 엄마, 엄마 오늘 하나 먹어. 오! 벌써 오케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네, 이 생선 기름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 먹어요. 8시, 12시, 4시, 8시에 이제 제가 먹는데요. 4시간 텀으로 먹는 그 식사 한 끼마다 비율을 좀 맞춰서 먹는데요. 1대 1대 2,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1대 1 고르게 섭취하고 그리고 2가 채소의 비율인데 먹는 순서는 채소,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 탄수화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매 끼니. 엄마 물하고 먹어야겠다. 너무 제 자신이 그때는 약간 날개를 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저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는 항상 저와 함께 했잖아요. 정직하게 여태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랑 같아서 막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요, 만족해요. 저는 진짜 이런 분 존경스러워요. 80kg에서 35kg 감량이라니 그 노력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 정말 이분을 누가 아이 엄마로 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오늘 나오셨나요? 어머나, 아유, 세상에. 눈을 확 띕니다. 안녕하세요. 35kg를 감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42세 조혜진입니다. 이렇게 35kg을 빼고 가면 주변에서 좀 못 알아보시지 않나요? 아니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좀 뚱뚱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은 사실은 만나면은 야 전신 성형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가족들은 정말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뭐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영화 보면은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그치. 있어요. 네. 거의 그 실사판이죠. 김아중 씨. 네. 예. 실사판. 예전에는 그 스스로 살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살찌는 체질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방법을 찾아서 체질을 바꾸고 이렇게 극복하게 된 거죠. 그 과거에 그 사진 보니까 그 이순남 어머니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예, 우리 이순남 어머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원래 살이 찌는 체질이다는 거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렸는데 저랑 다르게 그걸 깨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니까 너무 부럽고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서 부러움 속에 또 희망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오늘 그 노하우를 잘 배워서 저도 노력해 봐야겠다는 의지도 생겼네요. 네. 어느 때보다 조혜진 어머니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받아볼까요, 우리 어머님들? 네, 질문 있는데요. 아까 생선 기름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먹던데
정말 도움이 되나요? 그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다이어트에 적은 아닙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불포화지방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화지방은 대표적으로 고기의 기름 덩어리에 들어있죠. 그리고 트랜스지방은 흔히 튀김 기름이나 과자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많이 먹으면 살을 찌우는 지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생선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몸에 좋은 착한 지방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생선 기름이 체내에서 쓰고 남은 지방인 백색지방의 대사를 촉진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밥 먹고 뭘 챙겨 먹던데 그게 뭔가요? 유산균인데요. BNR17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또 친구가 알려줘서 좀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드시던 게 BNR17 유산균이셨구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장 건강이랑 다이어트가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장은요.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음식물의 소화, 영양분의 흡수, 노폐물의 배출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혹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장내 세균의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비만과 요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장내 세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건가요? 네, 장 속에는 몸속 세균의 80%에 해당하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세균을 분류해보면 착한 균인 유익균과 그리고 식욕 조절을 방해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 2일 때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데요. 이 둘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간균인데요. 중간균은 장 환경에 따라 유익균이 많을 땐 유익균으로 활동하고 유해균이 많을 땐 유해균으로 활동하는 거죠. 즉 중간균이 유익균이 될 수 있도록 유익균이 우세한 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살찐 사람들은 장에 유해균이 많겠네요? 네, 실제로 살찐 분들 중에요. 장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 식욕 그리고 포만감을 대뇌로 전달해주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렙틴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은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숟가락을 못 놓죠. 반대로 렙틴이 너무 많이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 신호에 무뎌집니다. 그래서 렙틴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죠. 이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렙틴 호르몬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장내 유해균이 많을 경우에는 이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고 저항성이 발생하면서 살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지방 시기를 한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순남 어머니와 조혜진 어머니 둘 다 어릴 때 살이 쪘잖아요. 그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이 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아비만에도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팀에서 비만 아이들을 7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비만 아이들이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서 장내 유해균이 현저히 많았고 유익균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 종류가 많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네, BNR17의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엄마로부터 좋은 균을 물려받아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처음 주는 유산균이 바로 모유 유래의 균주입니다.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는 체중 감량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주가 있는데요. 이 균주만 따로 분리해서 배양한 것이 바로 BNR17 유산균입니다.
이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함해서 모유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유가 비만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모유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각각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영아를 비교한 결과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 섭취 영아에 비해 비만 발생 확률이 더 높았다는 추적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그 탄수화물 줄이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예,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잖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요. BNR17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작은 구슬이 단당류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빠르게 이 소장 벽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심지어 남은 단당류는 지방으로 전환돼서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BNR17 유산균이 들어가면 네, 체내에 있는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는 소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죠. 때문에 탄수화물이 체내에 잘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밥 먹고 나면 혈당이 높은 편인데 BNR17이 도움이 될까요? 이 BNR17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BNR17 유산균이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막아서 혈중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당뇨 유발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 먹을 때 죄책감을 조금 덜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고 뭐 탄수화물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평소에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식습관은 피하시고요. 적당한 운동도 함께 병행하셔야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른 비만이 위험하다고 배웠잖아요. BNR17이 뱃살도 줄여줄까요? 네,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면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비만인 분들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 둘레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BNR17 섭취군의 엉덩이 둘레와 체중, 체질량 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통통한 편이었는데 어릴 때 살쪘던 사람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요요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성인 비만과 소아 비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는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개수 자체가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그러면은 크기가 커진 거는 크기를 줄이면 되지만 개수가 늘어난 거는 이걸 어떻게 개수를 줄이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살이 찌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방세포 각각은 수백 배까지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더러 뚱뚱했던 기억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기억을 하거든요.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이게 몸속 지방이 이 수백 배까지 커진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와, 이게 지방세포 크기가 안 커지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노란색. 무조건 노란색이죠. 지방이 노랗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흔히 비만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나쁜 지방이 백색 지방이고요. 백색 지방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중성 지방 형태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지방을 소모시켜주는 착한 지방이 바로 갈색 지방인데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착한 지방인 갈색 지방은 활성화하고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골라서 빼나요? 네,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데 BNR17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만한 쥐에게 BNR17을 10주 동안 투여했더니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BNR17 유산균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유산균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BNR17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사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또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균주인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